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웰컴 투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. 오늘은 와인을 오픈하는 법과 와인을 따르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인은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중에 스페인 와인 카스타 데 루나 프리미엄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와인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오프너가 필요합니다. 오프너는 다양하게 있습니다. 수동으로 오픈하는 것과 자동으로 오픈하는 것 있습니다. 윙, 스크루가 있고 소믈리에 나이프가 있습니다. 와인에는 두 가지 타입의 오픈 방법이 있습니다. 지금처럼 소믈리에 나이프가 필요한 와인 병이 있고 그냥 끝부분에서 뚝딱이처럼 돌려서 바로 따는, 쉽게 말씀드려서 코르크가 없는 와인이 있습니다. 와인 두 병 다 칠레산으로 한쪽은 코르크가 있고 한쪽은 코르크가 없어 그냥 돌려서 따는 형태입니다. 지금부터 와인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에 코르크가 있는 것은 끝부분에 저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병에 덮개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딸 수가 있습니다. 제일 위에 부분만 딸 수도 있고 중간 부분을 딸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를 다 벗겨내고 코르크를 나중에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세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두 번째 방법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기 중간쯤에 다시 덮개를 떼어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예 병의 덮개를 다 벗겨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 방법 다 가능합니다. 그러니 편하신 대로 선택해서 와인 덮개를 벗겨내고 지금부터 코르크를 떼어내겠습니다. 코르크에 소믈리에 나이프를 45도 정도 세워서 가운데를 찍어서 돌리시고 가능하면은 스크루를 돌리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소믈리에 나이프에는 두 개의 청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층입니다. 저기서 어느 정도 스크루를 끼워 넣어서 한번 빼내시면 되겠습니다. 적기시면 지금처럼 코르크가 빠져 올라옵니다. 사실 절대 가끔 코르크가 병 안에서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와인을 보관할 때 잘못해서 코르크가 드라이된 상태에서는 깨질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코르크를 마저 빼내도록 하겠습니다. 천천히 빼내면은 코르크는 잘 빠져나옵니다. 이렇게 와인의 코르크를 빼내는 와인을 오픈하는 방법입니다. 지금부터 와인을 따르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인을 따를 때는 와인의 레벨을 호스트 손님에게 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50% 이상의 그라스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에 따를 때 살짝 돌려주셔서 와인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와인을 따르는 법까지 봤습니다. 오늘은 와인의 코르크를 오픈하는 법과 와인을 따르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